예, 안녕하세요. 만두야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엑셀 비밀번호 깨는 비밀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 엑셀에 보면은 자 보시죠. 문서 보호기능. 그 비밀번호 걸어서 문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해지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분께서 자기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인증 실패. 검토 부분에 이 통화문서 보호 기능을 해지를 해놓은 걸 보여드렸는데, 요번에 어느 분께서 이 파일도 가능한지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우선 한번 복사본을 만들어서 뒤를 G 파일로 수정하고 이 상태에서 압축 풀기를 억지로 하면은 지원하지 않는 포맷이라고 뜨네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엑셀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엑셀 프로그램에서 오픈을 하면은 이런 게 떠요. 편집 사용, 인터넷에, 블라블라. 이런 파일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잔존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게 지파일로 사용해서 지파일로 바꿔서 이렇게 말이 꼬이네. 지파일로 바꿔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하시고 F12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장되죠? 저장된 상태에서 또 모멘텀 복사본 하나 만들어서 얘를 G파일로 수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수정하면 풀어진 게잘 보여요. 이거는 반디집도 그렇고 알집도 그렇고 이 압축 프로그램 기본 윈도우에 있는 그 압축 프로그램 디폴트 압축 프로그램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풀어봅시다. 압축 풀렸죠? 그럼 동일하게 XL로 들어가서 워크북에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을 하는데 편집할 때는 메모장이 편하니까 메모장으로 들어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유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뢰 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오피스 2007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버전 차이인 건지 저는 2016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버전 차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시라든지 일전에 제가 검색해서 편집했던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이 워크북 프로텍션이라는 부분이랑 워크북 패스워드라는 부분이 패스워드 뭔가 감이 오시죠? 이 패스워드를 지워버려요. 빵.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를 압축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복사본 얘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X, L, S, X. 네. 그래서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복사본 만든 거 수정된 거예요, 얘는. 제가 비밀번호 깬 거. 비밀번호 깬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 얘를 볼까요? 데이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겁니다. 그냥. 검토에 가서 통합문서로 하려면 그냥 엔터 치면 안 풀려요. 1. 안 풀려요. 근데 이거 비밀번호 알려주셔가지고 1, 2로 하면 풀려요. 네. 지금 얘는 그 상태고 저장하지 않고 닫고. 지금 비밀번호 깬 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밀번호 깬거 들어가서 지롱 검토에 들어가서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을 하면은 깬 겁니다. 그냥 풀려요.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마치 통화문서 보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하는 그런 효과가 나요. 해당 부분을 지우면. 이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냥 엑셀 파일은 2016 버전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동영상처럼 그렇게 해시 코드가 입력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뭐 웹에서 다운받은 건지 아니면 뭐색 같은 프로그램에서 익스포팅을 한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형태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혹시나 도움이 될까 만들어 봅니다. 혹시나 이거 말고 뭐 다른 케이스가 있다면 한번 저한테 뭐 관련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셔보시고 제가 또될수 있으면 한번 깨볼게요. 관대감 말고. 자,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의 그 엑셀의 통합문서 보호를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뿅.